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올드 블루드 노이즈 인데버스의 이펙터들은 유니크합니다. 사운드부터 디자인까지 모두 새롭습니다. 청자의 감정을 극한까지 끌어내는 독특한 공간계 사운드는 뮤지션에게 늘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선사합니다. 특유의 다크한 질감과 환상적인 분위기는 절대 경험해보지 못했던 독특한 느낌을 선사하며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섬뜩한 느낌을 전달하여 어릴 적 TV에서 보았던 환상 특급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뮤지션들에게 늘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선사하는 웰메이드 페달 브랜드 OBNE의 이펙터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플렉터 코러스 V3, 블랙 파운튼 딜레이, 다크스타 패드 리버브, 은촉씨의 연주를 통해 감각적이고 환상적인 OBNE 이펙터만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어렸을 때 환상 특급 보셨습니까? 그 저희가 그 어렸을 때 그 토요명화에서도 이제 해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사실 까먹고 살았죠. 환상 특급은 뭐 환상 특급 그 시리즈를 이 스티븐 스필버그도 연출을 했었고 이 어렸을 때는 그게 이제 약간 그 특유의 그 기괴한 그죠? 느낌들을 줘서 이부를 뒤집어쓰고 어렸을 때 시청을 했던 기억이 좀 있고요. 최근에 이 넷플릭스에서 이
히트친 드라마 중에 기묘한 이야기. 그 이제 기묘한 이야기가 이 배경 자체가 약간 옛날 80년대 배경에서 이 느껴지는 그런 향수를 자극하는 코드와 그렇습니다. 레트로 코드와 이 기괴한 그 환상 특급에서 느꼈던 그 기괴함이 같이 어우러져서 또 재밌는 시너지를 연출해냈고 일본에서 나오는 기묘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건 몰라요. 이게 넷플릭스 스타일이 아니라 진짜로 이 괴담들 가지고 그거는 진짜 제가 약간 호러 쪽으로 많이 간 그런 기묘한 이야기도 있는데 약간 이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질감 자체도 사운드 자체도 조금 톤도 다크하고 이 OBN의 이펙터들은 보고 있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든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사운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황경기님의 미궁을 처음 들었을 때처럼 아 미궁 뭔가 이 원초적인 부분을 자극하고 오감이 아니라 육감을 좀 자극하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펙터다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미궁이 진짜 그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학교 대학교 기숙사에서 밤에 애들 불 꺼놓고 그거 틀어놓고 귀신 보겠다고 막 틀어놨는데 정말 소름 끼쳐서 볼륨 풀 볼륨으로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옆방에서 누가 자든 말든 뭐 뭔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막 틀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 환상 특급부터 이야기해서 와닿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뭐 같은 시대를 살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이펙터 이제가 주는 그 이미지 이게 아주 부합하는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디자인적으로는 사실 월러스랑 좀 비슷한 무드를 있어요. 내고 그리고 하나 이 회사랑 지금 월러스랑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톤 자체가 어둡다는 거예요. 근데 다크한데 월러스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올라운드를 생각을 하고 제품을 만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견제 세력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JHS이기 때문에 JHS가 따뜻하고 뭐 크리미하고 아니면 뭔가 좀 이펙터 컬러감이라든가 디자인 자체가 밝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뭐 뭔가 좀 따뜻함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서 어떤 올라운드 장르에 이제 대처하는 브랜드라면 월러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톤이 무겁고 다크하게 가면서 올라운드로 가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크랑 다크랑 그 신비로움을 뿌려넣은 게 이 브랜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시연에서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치면서 묘해지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 이런 다크한 좀 그러니까 다크 아니면 무겁다 어둡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톤을 이 여기서 지금 추구하는 것 자체가 역시나 요즘 트렌드인 로파이한 음악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춰 있다 보니 좀 그런 톤들을 많이 구현해내는 것 같고 확실히 신비로운 톤을 낸다고 저는 좀 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신비로운 네. 톤. 그래서 왜 아까 기묘한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기묘한 이야기가 이제 이 시즌별로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주인공이고 되게 막 뭐 아기자기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진짜 그 괴생명체들이 나올 때는 정말 섬뜩함에 약간 끝으로 가잖아요. 뭐 특히 이 마지막 시즌 그 제가 뭐 스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즌 엔딩 영상 보면은 약간 소름이 확 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주인공이어야 하는 드라마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데 근데 그러니까 그 저는 사실은 기묘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괴한 이야기로 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이게 말 단어 차지만 근데 어쨌든 이 페달은 그런 기묘하고 기괴하다기보다는 좀 신비롭고 맞아요. 그 전에 약간 이 느낌이 들었어요. 이 이펙터를 치고 있으면 크리스마스 악몽이 팀버튼 네, 팀버튼은 크리스마스 악몽이 생각나는데 분명히 유령이랑 이제 이런 괴물들이 주인공인데 굉장히 매력적인 네, 거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막 기괴스럽고 막 이상한데 그 장면들이 다 신비롭고 맞아요. 아름답게 맞아요. 보여지는 그 이 페달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원래 감정과 감정의 끝이 다 있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사람이 슬프면 웃음이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도의 이 청자들한테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브랜드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제가 기괴하다 그러는데 뭐 얘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사진들이 너무 밝아 또 직원들이 막 이 예전에 이제 이 미국 프람 파티 같이 이 막 뒷 뭔가 뒤에 이렇게 자기네가 손글씨로 써는 걸로 해서 이제 자기네 회사 브랜드 로고를 손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이 아마추어가 만든 그런 뭐 세트장 같은 데서 막 직원들이 막 서로 이렇게 즐기고 있는 사진들이 또 있어요. 보면은 또 이제 이펙트 분위기랑은 너무 상반돼가지고 그게 또 이 뭔가 묘한 감정을 또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직원들 다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페달이 나오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개성이 넘치는 사운드 그리고 은총 씨가 정말 한 단어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신비로운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많은 연주자들이 선호를 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 포스트락 장르라든지 아니면은 이 앰비언트 계열의 연주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오비엔이 맞습니다. 이펙터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디자인도 우울하지만 멋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오셔서 네. 이런 장르의 이펙트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트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트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